여러분, 이 험한 산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포장이 되긴 됐는데 그 차량의 통행이 그 많지 않은 길이라서 제가 겨울철에는 여기 한번 지나갔는데 이게 저 차들이 많이 지나댕기고 이러면은 여기가 여기 농사 짓는 농사 밭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이야, 이거 차 만나고 완전 빼박이네. 완전 빼박이야. 저 위에 빼치기 할 때 하나 있는다고. 요렇게만 댕겨도 댕긴 데 지장이 없는데. 아이고, 파란 산길이 아주 나름대로 멋지네. 올라가는 거야, 지금? 올라가는 거, 넘어가는 거. 조금 더 가면 여기 비포장이 나올 거예요 아마. 올라오는 거 전경은 멋있어. 나들이 쉬어가리라 바람은 푸르르르. 여기서 또 비포장 길 거야. 맞네. 바로 내 말 딱 맞지.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앞에 소나무 좀 봐, 좋아. 소나무가 멋있다. 아이고. 에이, 아이고, 아이고. 참. 세상에. 여기는 오히려 길이 낫네. 울컹불컹해서 그렇지. 저 밑에보다. 이런 데 슥. 뱀이 한 마리 지나가야지. 도깨비가 여기 다 아이고, 역개비가 다 됐네, 역개비. 누가 저 체리튜버님이 역개비님이래요. 역개비. 구렁이 한 마리가 엉덩 가는 걸 봐야 되는데. 구렁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나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나는 그 길이가요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뭐 실제로 내 눈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저 청설목 한다 저 앞에. 어디 숨었어 벌써. 멀리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청설목은 조금만 해서 살아. 시야를 좁게 하지 말고 요 앞에 여기 쏙 들어갔다 여기. 이런데 뱀이 좀 청살모를 갖다가 그게 잡아먹는다니까. 뭘 잡아먹어? 담비가. 담비는 고양이도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는다며 담비는. 그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담비 서너 마리면은 호랑이를 잡는다 그랬다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말이 그렇겠지. 호랑이를 어떻게 잡아. 이런데 대복순화 같은 겁니다. 에이 대복숭아 타령이. 그게 약효가 그렇게 좋아요. 와. 여기는 넓네. 경치 좀 봐줘. 여기가 영월이에요? 이쪽이? 이리 가면 도대체. 아니 여기는 길이 없어 이제. 어딘데 이렇게 길이 없잖아요. 아니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가본. 아니야 논이야 논. 논이 왜 아 요 꼭대기까지만 올라가보자고. 저기 아 카부터 돌아 나올 데가 없잖아. 아이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여기는 영월 땅이에요? 아 산세지나 봐. 아이고 길 다 파였네. 어우 안 돼 못 올라가. 아, 안 되겠다. 안 된다니까. 전경은 멋있다. 아, 이거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야, 그지? 안 하는 게 좋아. 내가 그랬잖아. 올라가지 말라고. 아, 좀 쟁쟁거리지 마세요, 좀. 어? 여자 말을 안 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역개비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자 말을 들을 때는 좀 들어줘야 되는데. 상경이 아주 멋지네. 상경이, 아니, 여기가 영월인가요, 그냥? 난 지명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왜냐면 청량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3만원 진짜. 이런 데 한 마리 나와줘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뭐가? 뭐. 뱀! 도깨비님이 좋아하시는 뱀이 한 마리. 나는 이 탐방을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네. 이런데 걸어서라도 내가 갔다 어떻게 차에 있으세요? 어디 저기에? 저기에 가서 저기서 경치가 어떻게 생긴 나도 못 봤어요 저기서. 저기에서? 그래요. 저기서 뭐 기가 막힌 경치가 펼쳐진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조금만 있어요. 예.
시동 안 끌 테니까. 근데 여기 진짜 멋있다. 오늘이 어쩜 구름이 이렇게 깨끗하죠? 비 오고 나서 그런가? 저쪽 봐, 구름. 아, 여기 산사태 위험하게 들어가. 네, 저 위에 가서 상경을 좀 찍고 올게요. 오케이, 말이야.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계세요. 재미나올 것 같아. 재미나올 것 같아. 저 사람도 너무 무서워. 누가도 들고 가시고. 우리는 이런 오지 이런 거를 그냥 저기 잠깐 걸어가니까 족구지만 갔다 올게.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서 보이는 경치가 얼마나 멋있네. 이거 봐, 얼마나 좋을까. 봐봐. 또 내리가 찍으면 또 다른 경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머, 이거 산딸기 아닌가? 아니구나. 시간 덥고 야, 저런 데서 밭이 다 있네. 밭이 맞나 저게? 도대체 이쪽 끝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아, 계속 산이구나. 산이야, 산. 하하. 아, 끝없이 산이 펼쳐지네. 이리 봐도 끝없는 산이요, 저리 봐도 끝없는 산이라. 산에 바다로세. 구름이 흘러가는 곳, 마음이 흘러가는 곳. 아, 배추를 심어놨네. 이 높은 지역까지 이렇게 배추를 심어놨어. 자, 이런 그 산꼭대기 밭에 희한하게 그 배추가 잘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분들이 이런 걸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